안녕하세요. 세공문화센터에서 클레이 수업을 하고 있는 심은옥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 있습니다.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어버이와 스승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클레이로 카네이션 꽃을 접어서 이렇게 액자로 완성해 볼 겁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제 설명을 듣고 한번 아주 손쉬우니까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레이, 원하는 꽃을 만들 색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얀색에 분홍색을 약간 섞어서 이렇게 연한 핑크색을 만들 겁니다. 클레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뭇잎은 여기에 잎사귀 있죠? 잎은 이런 몰드를 사용해서 찍어줄 겁니다. 중간중간 잘라줄 가위가 필요하고요. 밀대가 필요하고 자 이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도구는 카네이션 끝에 무늬를 내주는 도구입니다. 날카로운 송곳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철사를 잘라줄 니퍼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메모꽂이 있죠? 메모꽂이와 작은 걸 집을 수 있는 이런 집게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뒤에서 세워줄 수 있는 이젤과 받쳐줄 수 있는 판이 필요합니다. 클레이는 이 목공풀로 이 판에 붙여줄 겁니다. 그러면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쉽게 카네이션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크기의 꽃을 만들 겁니다. 우선 흰색과 분홍색을 이 정도 비율로 섞어주세요. 클레이는 섞을 때 쭉쭉 늘려주면서 섞어야지 색이 잘 섞입니다. 꾹꾹 주무르면 색이 섞이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어요. 쭉쭉 늘려주면서 고무줄처럼 아주 잘 늘어난답니다. 이렇게 늘려서 색을 섞은 걸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섞어봤어요. 세 가지 색상의 꽃을 만들 겁니다. 먼저 가장 연한 색으로 시작을 할게요. 크기를 일정하게 분배해 줄 겁니다. 우선 첫 번째 꽃은 조금 큰 거니까 다섯 덩어리로 나눠줄게요. 가장 작은 걸로 속 안에 있는 봉오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먼저 동글동글하게 만든 다음에 손으로 일정한 굵기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판으로 밀어주시면 일정한 굵기로 밀립니다. 그 상태에서 꾹 눌러주세요. 자, 꾹 눌러서 이렇게 떼어주세요. 한번 떼어서 놓은 상태에서 눌러줘야 두 번째 뗄 때 잘 떨어집니다. 이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건 조개 모양처럼 생긴 도구예요. 이 도구로 밀듯이 꾹꾹 눌러줄 겁니다. 어떤 모양이 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 상태의 모양이 됩니다. 조개처럼 모양이 나왔죠? 살짝 떼어서 이런 모양의 클레이 모양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꽃을 접어주는데 자, 부채접기라고 혹시 아시나요?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을 번갈아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클레이는 접착력이 강해서 한 번 붙으면 잘 안 떨어져요. 조심조심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뾰족한 송곳 같은 걸로 모양을 잡아주십니다. 안에 있는 봉우리는 꽃잎이 많이 안 벌어지게 안쪽으로 몰아주듯이 이 상태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이거는 이 클레이는 바닥에 놓으면
얘가 형태가 흐트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한 꼬지로 해서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저는 요 토끼가 조금 미안한데 아주 잘 서 있고 모양을 잘 잡아줍니다. 이렇게 놓고 자, 두 번째 꽃잎을 똑같이 동글동글한 상태에서 길게 밀고 다시 같은 굵기와 크기로 밀어줄 겁니다.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준 상태에서 다시 이 도구로 카네이션의 꽃 모양을 만들어줄 겁니다. 또 나왔죠? 두 번째 꽃잎부터는 이 원 봉우리에 대고 바로 연결해 줄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안으로 한번, 밖으로 한번 교차해서 번갈아 가면서 꽃 형태를 잡아가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요 밑에는 나중에 마르면 다 잘라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꽃 잎의 형태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처음 것처럼 너무 벌어지지 않게 살짝 모아주세요. 됐죠? 자, 다시 꽂아주고 다음 꽃잎 들어갑니다. 만약에 집에 이런 조개 모양의 도구가 없다 하면 일반 빗살처럼 생긴 빗 있죠? 그런 빗을 응용해서 무늬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이쪽이 조금 찌그러드는 것 같죠? 이쪽에서 꽃잎을 붙여줄게요. 마지막 다섯 번째 꽃잎을 붙여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하고 꽃이 너무 클 것 같으면 여기에서 저는 잘라줄 거예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자, 이렇게 꽃 한 송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꽃은 끝을 잘라서 꽂아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꽃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색으로 해서 색색의 꽃을 만들어주시면 아주 예쁘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색상 차이는 별로 없지만 하나, 두 가지, 세 가지의 색상으로 혼합해서 만든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넓은 판이 없다 하시면 길게 한 상태에서 손으로 밀어주고 그 다음에 납작하게는 이런 동그란 막대로 밀대라고 하거든요. 밀대로 밀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 밀대를 이용해서 하면은 형태가 조금 일그러지게 나와요. 이 상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판판한 틀로 해서 꾹 눌러주고 여기에서 무늬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색상, 조금 더 진한 색상의 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첫 번째 꽃하고 똑같이 꽃잎을 한 세 장을 더 만들어서 붙이면 이 크기의 꽃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작은 봉우리도 만들면 좋아요. 봉우리에 카네이션 같은 경우는 이 꽃 받침이 조금 통통해요. 이 통통한 거는 요 초록색을 안에다 집어넣고 보여드릴게요. 요런 통통하게 밑을 만들어서
밑부분을 씌워주면 됩니다. 이런 상태로 해서 아직 활짝 피지 않은 꽃을 또 하나 만들어주면 예뻐요. 자, 이렇게 해서 꽃을 다섯 송이, 봉우리까지 다섯 송이를 해서 한번 요 액자를 꾸며보겠습니다. 아, 이 액자 꾸미기 전에 해야 될 일은 잎사귀를 만들어야 되네요. 여기 잎사귀 있죠? 카네이션 잎사귀는 사실은 요런 잎사귀가 아니에요. 아주 길고 가느다란 잎사귀인데, 그런 잎사귀보다 요 몰드가 있으니까 요 틀로 잎사귀를 만들어 볼게요. 자, 조금, 아주 조그만 양을 뜯어서, 왜냐하면 이 몰드는, 이 깊이라고 할까요? 깊이가 그렇게 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뜯어서 꾹꾹 눌러 놓습니다. 클레이는 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뜯을 수가 없어요. 바로 뜯으면 이 형태가 조금 이그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조금 이렇게 놓고 큰 거, 작은 거 해서 놓고 잎사귀도 노란색을 조금 섞어서 연두색으로 해도 되고 완전 초록색으로 해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우선은 눌러 놓을게요. 그래서 꽃을 데코하면서 그 사이에 조금 굳을 때까지 기다려 줄게요. 자, 요 판에다가 데코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요 통, 요거는 초콜릿 통인데, 여기에는 저는 이렇게 풀을 담았습니다. 이 풀은 목공풀이라고 해서, 접착이 아주 좋아요. 목공풀을 넉넉히 발라주세요. 바른 상태에서 구도를 잡은 곳에 꽃을 붙여주세요. 또 목공풀은 마른 다음에는 투명해지기 때문에 조금 많이 묻었다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잎사귀가 어디에 잘 떨어지네요. 이 몰드에는 잠깐만 올려놓고 있어도 잘 금세 굳으니까 너무 오랜 시간 없어도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준비해온 미리 떠서 말려놓은 잎사귀가 있습니다. 이 잎사귀를 중간중간 데코해 볼게요. 빈 곳에 자, 여기 빈 곳이 있으면 요 잎사귀로 이렇게 가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요건 지금 목공풀을 붙인 바로 직후기 때문에 흔들거나 그러면 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풀은 조금 있어야 굳으니까 굳을 때까지 조심조심 해주시고, 자, 부족된다 싶으면 잎사귀를 조금 더 붙여주세요. 요렇게 잎사귀 만들 때, 조금 붉은 기를 넣어도 아주 이쁘죠? 특이하고. 자, 잎사귀를 넉넉히 많이 넣었어요. 보세요. 자, 괜찮죠? 요 상태로 이 이젤에 올려줄 거예요. 올릴 때 그냥 올리면 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뒤에 양면 테이프 같은 거를 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자, 양면 테이프를 제거해서 자, 붙였습니다. 자, 어때요? 근사하죠? 여기에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쓰는 메시지를 이렇게 메모 꽂이에다가 넣을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아빠, 엄마 사랑해요. 자, 어른이 돼도 아빠, 엄마는 너무 좋아요. 자,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아빠, 엄마한테 감사의 문구를 이렇게 예쁜 글씨로 우리 친구들만의 글씨로 한번 써서 이렇게 선물해 드려보세요. 아주 근사하지 않나요? 자, 우리가 만든 카네이션으로 이렇게 완성작품이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세상 최고. 자, 이렇게 예쁜 글씨로 우리 친구들 메모를 적어서 메모꽂이에 꽂아서 부모님께 선물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제일 큰 선물이에요, 부모님들께. 그런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손쉬운 카네이션 만들어서 한번 선물해 보세요.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